키움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갑자기 채팅방을 보다 보니까 원유 선물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겠습니다. 한 1% 정도 하락이에요. 브렌트 오일이 어제 한 40불 넘어가는 걸 봤었는데 오늘 글쎄요 크게 움직임이 뭐 변한 건 없어요. 1% 넘게 지금 내리고 있기는 한데 WTI나 브렌트 오일 $36, $39 수준에서 좀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상품 시장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에요. 달러가 조금 강하니까 이래 버리네요. 예. 자, 내일 봐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. 네,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오늘 이제 저녁 유럽 시간 기준으로 있을 이제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. 네. 그 외에는 이제 뭐 미국의 또 이제 어제도 그 ADP 그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었지만 오늘도 이제 발표가 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이제 계속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는 금요일에 제일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는 미국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그것에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인데요. 특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213만 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었고, 이제 오늘 발표가 될 건수는 이제 예상치가 179만 건으로 이제 전주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들 걸로, 예. 청구 건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점들은 뭐 어제 발표가 됐던 ADP 그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 사안들이었고, 이러한 사안들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좀 더 뭐 더 빠르게 줄어드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.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의 그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특히 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계속 그 발발한 이후로 계속 시장 참여자들이 주의깊게 봤던 거는 무역 수지 내에서 그 중국향 수출입 동향을 가장 많이 봤었는데요. 특히 최근에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1차 무역 협상 타결 이후 이 합의한 내용들을 미국에서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뉴스적인 측면에서 뭐 이거 농산물 수입 안 하는 거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다음에 나온 뉴스는 또 사실로 판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표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무역 수지를 중국 수출 규모에 관련된 부분은 또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. 그리고 사실 요즘 들어서 달러의 어떤 흐름이 뭐 약세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잖아요. 이거 유로화 강세 때문이라고도 이 이유 때문에 좀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ECB 쪽에 통화 정책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쪽 부분은 좀 어떤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통화 정책 회의에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얼마나 더 그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 유동성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착안해서 볼 것 같습니다.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는 이번에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만들었던 이제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에 관한 그 추가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는 이제 5천억 유로 정도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처음에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지난 3월에 7,500억 유로 규모로 설정을 했고 이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1,020조 원 규모인데 요즘에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와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참 많아요. 예. 그 막대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 규모 자체가 조금 그 와닿지가 않지만 지난 3월에 그만큼 설정했고 지난 4월에 했던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확대 규모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약간 그 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오늘 이제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뭐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이제 4월 말에 있었던 그 회견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뭐 현재 상태로라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로존의 경제가 뭐 5에서 크게는 12% 정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그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마 좀 반영이 돼서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유동성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
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,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달러화가 좀 이제 강세 폭을 좀 완화하면서 시장에서 좀 예상하는 바는 어제 그 외국인의 그 수급이 크게 들어왔던 것처럼 이러한 점들이 달러 그 강세를 좀 완화시키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비슷한 이제 이슈로도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자주 이제 언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냐 안 되냐에 좀 선행한다기보다는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MSCI EM을 추종하는 신흥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의 자금 흐름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네. 특히 이제 오늘도 그렇고 그 EM 시장 ETF로 좀 자금 흐름이 좀 유입이 모처럼 되면서 이런 점들이 계속 그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우리 시장으로의 유입으로 작용하진 않겠지만 그런 이제 그 신호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해석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토대로 네. 내일장에서도 이제 그 미국 시장의 달러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약세 등을 통해서 우리 증시의 영향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저도 지금 이걸 계속 많이 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. EMM 지금 ETF인데 여기는 왜 안 나올까요? 예,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EMM 쳤더니 ETF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오네. 예, 하여튼 지금 보면은 양봉의 길이가 세요. 센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 종목 여기 있네요. 이머징 마켓 지금 현재 멀티팩터라고 해서 나왔는데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거는 1년 차트짜리로 보는데 올라가는 경사가 가팔라요.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. 그러니까 신흥국 지수가 그리고 아니면 우리 증시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볼 때 이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.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. 그러면서 신흥국 쪽에서의 움직임 요거 보면서 많이 보고 있다는 거 함께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럼 내일 마감 별거도 한번 봐야겠네요. 네, 자 살펴봤습니다. 여기까지 살펴봤고요.